Hello,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It's my honor to present my very poor papers, but it's my great pleasure. Many thanks for my here audience, professors and researchers. Anyway, shall I proceed my presentation in Korean because English is not convenient for me. Anyway, okay. Anybody can ask questions in English, no problem. Okay, let me speak in Korean. 잠깐 이렇게 모두 전화를 잠깐 한국말로 잠깐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원장님이 제목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목을 The title is Research on Mediterranean Civilization Exchange in the Age of AI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 AI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하여튼 대단히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my presentation will be within 20 minutes, I think. So 하여튼 20분 안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새로운 바람이 왔을 때도 사실은 대단한 신선함은 있었지만 그 대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역사는 그랬습니다. 역사는 외부에서 온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미셸 푸코에게 상당히 이렇게 좀 몇 년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연 AI는 사실 우리한테 그 뭐라고 할까 새로운 방향성보다도 새로운 도구로서 지속되는 과정까지는 하여튼 우리 인간과 AI가 함께 협력하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럼 그 다음 선에 그 경계선 넘어는 뭘까? 아무도 모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여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래 theoretical comparison 부분에서 뭐 AI나 컴퓨터 테크놀로지 뭐 관련한 뭐 다 많은 이론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역사가입니다. I'm historian, so I want to see the many theories on the Mediterranean areas, not the computer technology. So,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다음에 exploration of new directions,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여기 지금 우리 메인 타이틀처럼 new site 같은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좀 천천히 넘어갈게요. Introduction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the importance of Mediterranean areas is very well known and very long time studies. So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그 지중해에 대한 그 중요성의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저희 이제 지중해 연구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교류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브로델부터 그 페르낭 브로델부터 스타트를 했지만 그 사실은 1920년대에 아마 앙리 비렌느가 먼저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없지만 well, Professor Miller, do you know Henri Birenne of Belgian historian? Yeah, 100 years ago. Yeah. Yes, very well known. Yes, Professor. Yeah. So 그 앙리 비렌느라는 사람은 yeah, 매우 뭐 very famous. But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그래서 하여튼 건너뛰었는데요. 그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고대 세계가 멸망했다. 로마 제국이 해체했다는 고대 중세의 경계선 476년을 잡았던 거를 뭐 르네상스적 세계관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아 이게 지중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으로 처음 사람이 앙리 비렌느입니다. 그 겐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벨기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하여튼 그 지중해가 이슬람에 의해서 그 남쪽 부분이 장악이 되면서 지중해가 교류의 무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로마 제국 때는 지중해가 이제 지중해 경제 공동체에 이뤘던 것이 파괴되면서 로마 제국이 땅에 붙어 사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붙어 사는 중세 봉건 사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론을 그 내놓은 그래서 그 유명한 마호메트 앤 샤르만 프로페서 유노 더보 마호메트 앤 샤르만 바이 앙리 비렌느 Have you heard that major, his major is, sorry, what's your major? Huh? Ah, archaeology, ah, sorry, okay. History, yeah, archaeology, okay. So,
하여튼 그 1920년대 100년 전에 하여튼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페르낭 브로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Ferdinand Brodel was very influenced from the sources of Henri Pelham. Is it right? I think so.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조금 더 업데이트했고 뭐 역사학이 교황이라고 이야기라고 아나라파의 역사학을 가지고 16세기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다루었고 자신의 평생의 업적으로 지중해를 다루었고 그게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지중해 연구소가 이렇게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학문적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하여튼 아나라파와 그 하여튼 페르낭 브로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트로덕션에서는 하여튼 서양 문명의 뭐 요람이고 뭐 토대고 고전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그 속에서 지중해 바다가 교류의 바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근데 그게 사실은 중세 시대에 가면서 어쨌거나 조금 교류가 좀 막혔죠. 그래서 사실 앙리 페렌의 마음에 댄 샤를마뉴라는 책에 보면 무려 96번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찾을 때는 그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바로 뭐죠? 뭐 마음에 뜨가 없었으면 샤를마뉴도 없다. 그죠? There is no 샤를마뉴 without 마음에. 그렇게 사실은 지중해가 봉쇄가 되니까 유럽 대륙에 봉건 체제가 나타난 것이고 지중해는 이제 화살이 날라드니까 낙엽 한 점 띄울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 교류의 바다로서의 역할은 이제 못했던. 자, 그 이후에 그게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중해를 파악하는 알게 모르는 이 심층적 뭔가 이렇게 그 심리적 구조를 이루고는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해가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중해에 뭔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에게 혹시 있는가? 어찌 보면 이게 중세적 지중해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중세적 인식의 지중해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사실은 완전히 바꾼 사람은 코럽팅 세어리죠. 사실은 저희가 발표도 한번 했고 원장님도 이렇게 영어 그 사전, 지중해 사전 쓰신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사실 지중해 주변의 지역의 국가나 문명들, 특히 고대 세계는 상당히 단일적이고 독립적이고 서로 교류가 없는 모델로 파악을 하다가 이게 뭔가 네트워크가 있고 교류가 있는 걸로 파악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됐고 지중해 연구소가 그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지중해 교류 사전 그 우리 디렉터에서 윤영수 교수님이 쓰신 서문에 제가 한번 읽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 사실은 코럽팅 시어리의 어찌 보면 네트워킹 시어리거든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그래서 네트워킹을 연구를 한다. 교류를 연구한다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고대 지중해에서 앙리 페렌느 생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사실 앙리 페렌느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부분. 게르만족이 쳐들어온 이후에도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계속 교육됐던 물건들 네 가지들. 그죠? 를 살필 때는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단절된 바다다 보니까 좀 뭔가 경계선 넘나다녀야 될 것,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지금 21세기의 AI 시대에 밀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여기 좀 의문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교류라는 단어만으로 지중해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교류하면 여러 문화가 섞이고 다원적이고 다문화가 생기고 정말 하이브리드티가 있는 혼종 문화가 생기겠죠. 뭐 그게 뭐 브루디에를 끌고 오든 뭐 아니든 간에 당연히 지금 다문화 사회고 한국 사회도 이미 5%인 거를 넘으니까 250만 이상이 사실은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섞여 있다, 다문화다, 다원성이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지중해라는 상품을 들고 나가서 사실 저희가 뭐 연구자들이 옛날에는 아카데미에서 연구만 하면 보장이 되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구글을 보면 사실 저는 그 뭐 농담 삼아 그러는데 구글이 그 작업하기 전에 제가 히스토리 노트라고 대학생들 리포트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걸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저희 학생 안 하고.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저는 추진 안 했다는 거고 저는 그거를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홈페이지도 만들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막 5만 광고 막 올라오고 그걸 폐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하지 못했던 생각의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글은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한 거죠. 지금
혹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사이트 프로페서 밀러 do you know 아카데미아 예 by 옥스퍼드 스튜던트 제가 옥스퍼드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2007년인가 그때 거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거 한다고 막 메일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냥 초창기 가입자였거든요.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별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들어가 보면 제 사이트 제 그 이 홈페이지에는 사진도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제 뭐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논문도 올리고 검색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메일이 날라오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무료 버전이었죠. 지금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찾으니까 돈을 찾고 지금 아마 제가 아는 한 고전화 부분에서 고대사 영역 부분에서는 쫙 연결되는 논문들을 제일 잘 찾아주는 사이트가 아닐까. 핵심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어느 논문 딱 띄우고 그 논문 하나 읽으면 당신 읽은 논문이 이겁니다 해서 그죠? 그 알고리즘에서 쫙 잘 띄워주는 게 아카데미아 사이트가 아닐까. 혹시 그런가요? Is it right? I don't know. Anyway. Yes.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구글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지 되는 지점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 저는 이제 그 국립대학에 있다 보니까 국립대학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기관을 맡아서 일을 해보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시적이에요. 그다음 그것을 상품화하고 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제가 막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브랜드 가치를 높여놔도 이게 상품화 안 되면 하루아침에 잊혀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브랜드화해야 된다. 브랜드화해야 되고 이게 상품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지중해 연구소에서도 한 번쯤은 저는 그 오늘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연구소 센터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하면 이야기했죠. 원장님들이 생각을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단점을 벌써 검토하고 계시던데 그래 하여튼 좀 그런 단계까지 특화시켜야 되고 그 아이디어가 연구자들이 그 사실은 그 미하일 이바노비치 로스토프체프라고 그 러시아의 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옥스퍼드 교수하다가 예일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썼던 책이 있고 그걸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거기에 그때 1925년 전후에 한 그리스 로마 책이고 그 양반이 1950년 무렵에 예일대학에 가서 그걸 합본해서 고대 세계사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서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대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제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지적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저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대학원생 환자 공부를 야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거 어찌 보면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그죠? 아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던 시기에 뭐라고 할까 좀 시기의 분위기는 있었지 않았나. 근데 지금의 그 휴머니즘 아카데미 분위기는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이게 지금 지중해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또 유틸리티 오브 메디테리니아 towards society. 그죠? How can he make the brand or make commodities or contents? 그죠? For using it. 그죠? 하여튼 그게 지금,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왜냐면 우리는 제3자,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아, 제3자, 내부의 연결성이 있지만 제3자적 시각을 요구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책을. 그 독일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히스토리언 오브 미들 에이지, 포만, do you know? Very famous, yeah, German historian. Yeah, 포만. Yes, his book was translated in Korean, mm-hmm. and maybe the name in English is Inviting to the Middle Ages. In Korean, 중세로의 초대라고 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히스토리안 프로만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라는 거는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림을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림을 가까이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보면 어떤 매크로 히스토리하고 마이크로 히스토리의 관계가 아닐까. 우리가 하여튼 지금 뭐라고 할까, 지중해에서의 문화교류, 문명교류를 본다고 해도 매크로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크로하게 케이스 스타디는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와서 좀 해야 되는 게 좀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왜 관광객이 어디 가면 더 잘한다 하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 그죠? 제가 한번 런던에서 그 박사학위를 했던 경영학과 교수한테 런던에서 공부를 해서 런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 아, 선생님, 그거 런던 관광 갔다 오신 분이 더 잘 알아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잠깐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듯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제3자적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우리 통화를 했던 내용도 그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아, 이 on this sheet, the relevance in the age of AI, 이 very audacious approach, 되게 용감하고, 그죠? 한 주제예요. 사실은 I'm not specialty in computer technology, but and I have more, 아마 보통 사람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주제를 과감히 할 수 있던 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후어만 교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림을 멀리서 우리가 봤을 때 장점도 있다, 그런 용감함으로 조금 했던 게 아닌가. 아, 지금 AI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I telephoned to my friend, very famous and very very specialist in Korea. He translated in the age of the very famous task and very important task is one is digitalization. So I asked my friend, he was retired too, emeritus professor of, in Korea, 한국학 중앙연구원. He was a professor. And do you know the professor Kim Hyun? No? He's very famous, yeah, very famous. In Korean, many Korean books he translated and he make digitalization in Korea. So asking me in Korean, 우리 조선왕조실로 고려사, Korean history, and 조선 royal histories. He translated, who translated in from Chinese character to into Korean character, the man is the professor Kim Young at the 한국학중앙연구원. And so I telephoned him to, let me speak in Korea. 그, 우리 그, 저명하신 김영 교수님, 그래, 하여튼 지금 AI 시대에 지금 고민이 많다. 내가 오늘 가서 또 뭐 발표도 할 건데. 그래, 그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제일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AI 센터 원장을 했고, 저와 같이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계속 일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 지금 AI 시대의 도래에 지금 가장 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 전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사람을 위한 거였대요. Make many sources into digitalization for students or researchers for them. But now, the digitalization is not for men, for AI. For AI learning. 그래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이제 박물관을 맡고 있을 때 저희 박물관에 와서 한번 한국에서의 디지털 작업의 현황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단계가 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김영 교수와 제가 통화하면서 했던 결론의 하나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야 되겠다. 난 릴리션 종교가 아니라. 오케이, 그럼 앞으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김영 교수 이야기는, 노동력으로 많이 작용했던 부분은 AI가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생기는 영역을 인간들이 창의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러다이트 무브먼트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분명히 두 가지 시각들이 있었어요. 낙관론과 비관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야, 이 사람 진짜 뭐 인텔리전트 했던 건 맞나 싶을 정도로 학자들이 산업혁명이 오면 세상이 망할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있었어요. 비관론자들. 그 지금 사실 우리 AI에 관해서도 일자리 다 빼앗길 것이고 되게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낙관론은 사실은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동양학을 하신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한 믿음. 저는 그거 오늘 새로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많은 위기를 지구상에서 있는 것을 극복해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앞으로 사실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어쩌면 앞서 있는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도입이 됐을 때 그 사무엘슨이라든지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케인지안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대단한 위기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사무엘슨 자신이 나중에 자기 견해를 수정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타임지에 그때 보도를 했는데 뉴 이코노미라고. 컴퓨터 산업에서 뉴 이코노미, 새로운 경제가 열렸다. 실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지금 사실은 그 유럽은 되게 이제 앞서 있었던 지역이고 한국이 봤을 때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왔는데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면 사실 뭐 그 뭐랄까 IMF 때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추월한 적도 있었고요. 그 지금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갭이 상당히 벌어졌어요. 근데 그 핵심이 IT 산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 뭐야 뭐 maybe Professor Miller knows very well when the time of Merkel, at the age of Merkel, the very poor Greece asks only to Merkel help us, not to France, not to England. 그때 독일만이 도울 수 있었어요. 메르켈만이 그리스를 도울 수 있어요. 부도 직전에. 근데 지금 독일도 지금 독일의 세컨드 뱅크, 어디서 세컨드 뱅크, 비기스트 뱅크인 주면. Biggest bank in German. The second, I saw the internet news. The second bank of German was incorporated into Italian bank. So the government checking it. 그러니까 지금 독일 경제에도 그만큼 지금 안 좋을 정도. 이건 뭐라고 할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그때 그 그리스에 있었던. 최장생이 그때 마침 그리스 있었어요. 막 그리스 막 날릴 때 전화했거든요. 어떤 애를 했더니 독일 사람 욕하고 난리래. 왜냐면 메르켈이 당신들이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막 독일 욕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그리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구나. 자, 우리가 보면 자구책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그 사실은 그랬었는데 그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상당히 다운이 되어 있다. 유럽 전체가.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그게 IT 산업이라는데 그 IT 산업이 바로 뭐예요? 애플에서 시작하는 컴퓨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실리콘밸리에서 오는 미리컬 레터라는 편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인데 그 미리컬 레터라고 그 미리컬 레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해서 수신하면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미리컬 레터. 그 미리컬 레터에서 보내주는 그 자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로운 산업 신기술,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지금 AI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변화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대포를 만들었어요. 그 대포를 성에서만 이렇게 뻥 쏠 수 있으면 그걸로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이 세계를 제패한 거는 그 대포를 경량화, 스몰 사이즈로 만들고 그걸 배에다 실어서 이동을 시키고 경량화 시키면서 대중화 시켜놓은 거죠. 어느 배에서나 다 싣고 가서 빵빵빵빵 세계를 다니면서 그게 우리가 사실은 청균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미니마이즈, 경량화 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커먼,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그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 사실 AI도 아마
지금 AI는 엄청나게 큰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뭐 빅데이터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네이버도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하면 구글이라든지 뭐 그죠?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시설이 드는데 이게 이제 경량화, 소량화, 대중화되는 단계. 그럼 이제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여기다 이제 AI를 담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게 기술의 혁신이 나타날 시대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도 지금 담고 있으니까 그 용량의 차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신제품에.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이 왔을 때 우리 예컨대 뭐 고전학을 한다 아니면 역사를 한다 문화교류학을 한다 또 그것이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까? 저는 거기에 지금 저희 워크숍에 정답이 있든 없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뭐라나 뒤죽박죽만 늘려놔서 원장님도 아주 주제가 좋다고 선생님도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 게 이걸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냥 판은 벌려놓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와의 관련성에 저는 상당히 하여튼 우리가 한 가지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자. 새로운 영역이 생겼을 때 거기에 창의력이라는 걸로 우리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지구를 제패했을 때 사실은 지구의 최고 포식자가 된 호모사피엔스는 분명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산업혁명기에도 그랬고 컴퓨터 뉴 이코노미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AI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을 하여튼 앞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그 이때까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신다. 지중해에 관해서 해왔던 그것은 저희 역사 쪽이니까 역사 쪽을 보면 사실은 그 100년 전에 앙리피렌느 같은 경우 지중해 경제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사실 물자들이 이동하는 경제적인 측면 지중해가 문물 교류의 역할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읽었던 그 Archaeology for the Mediterranean Areas very long time, maybe around 2 years I read one paper for Archaeology in Mediterranean. So I don't know exactly who is the name of the scholar, but on the book I see the like that just two ages, two eras, many big ships was wrecked in down the Mediterranean areas. One is first age of the Augustan ages in the Roman Empire, and the other is the 15th century Renaissance age. So there only two eras, there are many big ships was wrecked in the Mediterranean areas. Maybe around 20 years, I read the one archaeologist from the book. Is it right? I'm not sure. Sure? Not sure. Uh-huh. I'm not sure. Okay. It sounds like you. So, which part of the Mediterranean, the east, the middle, or the west? I think it's different. Right. Yeah. Area. Because the different. The late bronze you have in the east, Mediterranean period, it's over. Anyway. The Mediterranean in the ancient age, the Mediterranean was very useful for transport of commodities. So Max Weber, and so Max Weber calls that ancient capitalism, right? Yeah, ancient capitalism. She said he calls that ancient capitalism. So, and after the Renaissance era, there are many cities, Genoa, Venice, and many cities. So it was the basis of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Christian Reformation, I think, sorry, but I think it was the bourgeois religion. So there are many class of bourgeois was abandoned. Then they need new style of religion. It's the Reformation. I think this is my opinion. Anyway, Rhine area, in the Rhine area, when you
Protestant areas is very, very commercial areas. Is it right? It depends on yeah, areas. Because we also have Catholic areas, very strong, very big trade points. I see. So material changes make the society, not including the karma or any other part. I think social custom have many other factors, I think so. But it was a very important basis. Anyway,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챕터에서 cultural and economic impact, 물론 경제적인 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문화적인 측면으로 지중해에서 이제 뭔가 교류의 측면이 보는 걸로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뭐랄까, 지중해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과정까지 갔는데 저는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라는 건 상당히 독립적이고 단순하게 생긴 모델이에요. 그보다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로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좀 뭔가 우리가 목표를 아이덴티티로 찾는 것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공존이나 교류 이 그런 모델을 찾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에 그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뭐 경남의 정체성 제가 또 있는 학교가 진주잖아요. 뭐 진주의 정체성 옛날 그 제가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주의 정체성이 뭐다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사실은 과연 바람직한 접근법일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시간이 가면서 약간 변화했겠지만 다음에 이제 페르낭 브로델에 의해서 지중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그건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가 시간적 범위를 상당히 많이 이제 오래 본담 그죠? 장기 지속의 구조, 천년 단위의 구조, 뭐 백년 단위의 구조를 막 변하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중해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왔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브로델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인 측면을 본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경제적 베이스에서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3층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질 생활이 있고, 그 후에 경제 생활이 있고, 그 후에 자본주의가 있는 3층집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의 지중해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지중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을 16세기 지중해를 통해서 설명해 내려고 했던 브로델의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역적.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우리가 오늘날 지중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아카데미 영역에서는 새롭게 하고 중요하게 했던 게 아닐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르코지, 그 former president of 사르코지 대통령이 MU라는 걸 제창을 했어요. Mediterranean Union. He wants to make the another community of Mediterranean Union, different from the European Union. But it was failed. 실패했어요. 그 지중해 연안의 북한을 묶어서 EU와는 다른 MU를 만들자. 그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 무렵이죠.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지중해를 묶어서 그 더군다나 프랑스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EU는 어쨌거나 독일, 게르만어권 중심의 주도권이 되게 컸어요. 크고 지금 실제로 크고 사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사실은 그 독일어권이 범위가 훨씬 높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이쪽으로 다 가도 그리고 제가 러시아 공항에 가서도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건 꽤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요.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참 기다렸던 그래서 여기가 독일어는 말이 되는데 영어가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때는 물론 이제 지금부터 꽤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김영삼 대통령하고 처음 이렇게 수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초창기에 독일에 뭐 작업하고 마인츠 아카데미 작업을 하러 가면서 이때 여름 방학 때 그리 이제 갈아타다 보니까 한번 그래서 원치 않게 비행기를 못 갈아타가지고 사실은 하루 묵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사르코지가 이야기했던 그 MU 메디테리안 유니언이라는 그 깃발이 왜 실패했는가?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그 좀 하여튼
저 하여튼 어쨌든 뭐 그 뭐 브로델 너무 뭐 유명하고 다 아시고 우리가 하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지중해 연구소 워크샵에서는 처음 들고 나온 건데 임마뉴엘 왈러스틴이에요. 아마 이제 정치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사실 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20세기에 사회학을 한 다음 막스 베버와 왈러스틴을 모르면 사회학 방법론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역사나 인문학 쪽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왈러스틴을 잠깐 들러와서 한 2, 3분 왈러스틴의 잠깐 이야기라면 왈러스틴이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는데 뉴욕 대학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미 상당히 뜨니까. 그랬더니 왈러스틴이 딱 욕을 했어요. 내 이름을 단 연구소 세워달라. 내가 연구소 이름 정하겠다. 아, 좋다. 아, 그건 되게 지금 생각을 하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학자로서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아.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연구소 이름을 왈러스틴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뉴욕 대학의 브로델 연구소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이 브로델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브로델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실 그대로 도입해요. 하나는 그 전까지 역사학에서는 우리가 그 19세기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던 역사학의 큰 분위기를 가져왔던 히스토리시즘, 역사주의 학파라는 히스토리스무스, 그죠? 역사주의 학파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뭐 가장 대표하는 뭐 랑케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 속하는 그런 학파인데 그 시기의 연구는 대기 시간 범위가 작아요. 그리고 역사 연구의 단위가 개별 단위예요. 개인이든 막 단일 민족이든. 근데 이게 그 하여튼 브로델이 넓혀놨거든요. 천년 단위에 그 라 롱구 딜에 장기 지속의 그 앵 모빌리테 스트릭 딜 앵 모빌리테 변하지 않는 구조가 역사에 있다. 이건 대단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고 시간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영역을 고찰하는데 코어 그다음에 뭐요? 세미 페리퍼리 페리퍼리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을 구분한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가 좀 관심을 보고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원장님이 시계를 보셔서 빨리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막 빨리 줄이려고 했는데 좀 빨리 줄여서 속도를 내면 그 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월라스틴은 아닙니다. 근데 I think the methodology and viewpoints of Wallerstein we will introduce and mixed with the 그죠? Deleuze. 그래서 There, I think we can have another solution for new direction. 그러니까 이 월라스틴과 들레즈를 합치는 데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없을까? 이겁니다. 제 아이디어는. 왜 그럼 지금 뛰어가면서 들레즈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뭐 깊이 뭐 불문학이나 뭐 프랑스 철학을 제가 전공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처 주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고전학을 했으니까 들레즈의 그 역사에서 가장 큰 기여는 사실은 미셸 푸코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흔히 정말 20세기는 미셸 푸코의 시대다라고 하면 21세기는 들레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미셸 푸코가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대는 들레즈의 시대가 될 거다. 그죠? 근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주목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다양성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들레즈에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건 나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서양 철학 개설서 같은 데서 쓴 데서 보는 구절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전공자가 아닌 제가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석 달리다. Maybe I can translate in English. I don't know. Well, anyway, Professor Miller, we can see the introduction of philosophy or Western philosophy, any book, we can see very useful sentences right on that, like, the Western philosophy is derived from the philosophies of Platon and Aristotle. Is it right? Right, yes. So,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특히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의 Quietas Dei, After Death. 그러니까
It's my opinion. I don't know, but academically, traditionally, various, but I don't, it's my opinion. I think the Platon was distorted by St. Augustine, the kid at the day. Platon was escaped to Egypt when his teacher Socrates was died. He was very frightened. He cannot understand why he thinks he's the best wise man in the world should die like that. So Platon escaped, departed from Athens to Egypt. He saw that there, the Egyptian thought, maybe the Ka, do you know Ka? Ka? Ka, K-A, mm-hmm. Ka, yes, yes, oh good. Ka is, Ka, I am translating and explaining in Korean like that. Ka는 이런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죠? 완전한 생명체가 본질이에요. 카. 그렇지만 그것은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카의 카피, the copy of 카 is 바. And then 바가 an entity and physical entity, then the life is begins. 그러니까 바가 어떤 돌이든 인간에게든 스며들게 되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럼 바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파 is copy, one copy of ka. So original ka is exist. So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거, reverse can be possible. When the ka send another copy of ba. 그죠?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사자에서 그죠? Book of Death에 보면 많은 그죠? 우리 그 이집트 거기 파피루스에 뭐 놀려 있잖아요, 그죠? 저도 공장에 가서 그 10만 원 주고 카피본 하나 사왔거든요. 그 유명한 그 지금 제가 잘 157장인가요? 사자의 심장의 무게달기라는 그 유명한 챕터, 그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랄까 3 dimension. But Greek and Roman, Greco-Roman world is two dimension. 그 사람들은 이원적 세계관이야. Dualistic. 이원적 세계관이야. 이해 못해요. 그냥 그리스 로마인들은 죽음이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화장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장터 옆에 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계승자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가장 가까이 서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원론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 어거스틴이 선교를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신이 하나를 있다는 것도 설명을 못해요. 로마 세계에서 신이 50만 내지 60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타서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translate the Latin Deus into only one God is very difficult in the Roman Empire because there was many gods there. In Latin, there is no word for only one God. 한 명의 신밖에 없다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불가타서에서는 Pater, Father, translated to Fath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사실은 플라톤 철학도 플라톤이 수입했던 이데아론이 왜곡이 돼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가 바탕이 되고 그 기독교 세계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플라톤 철학이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지금 플라톤 철학이 더 어려워요. 제가 학생들한테 플라톤 철학 설명 어려워요.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플라톤 철학은 이해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해를 하는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신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옛날에 전화기 따로 받고 타자기 타자치고 할 때 스마트폰이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 걸 상상했나요? 아무 상상 못했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멀티 신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러니까 정말 무덤에서 요람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신이 있다. 이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functional gods. 기능주의적 신이에요. 내가 바다에서 빌어하면 포세이돈한테 빌어요. 육지에서 전쟁하는데 포세이돈한테 빌면 집니다.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능주의적 신이에요. 여기에는 절대로 신앙심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안 생깁니다. 기독교와 더불어 정말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신앙이라는 게 생겼고 하나만 믿으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지하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뭐라나 성 어거스틴이 플라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the God is idea. 어? equal to God. And the man, the homo sapiens is the copy of God. 이게 is the interpretation of St. Augustine's Plato in his Quixote de 신흥론에서 해석한 버전이 이게 지금 정통이에요. 그 제가 전에 한번 12세기 르네상스라는 걸 저희 한번 그 워크샵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깨지는 게 12th century Renaissance introducing the Aristotle philosophy into Middle Ages Europe, Napoli and then Paris로 들어오는 12세기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성의 새로운 발견,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표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왈러스틴이 구분했던 영역별로 코어, 그 다음 그 반주변부 중심부로 고찰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는가 하면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그렇지만 들레즈는 이거 없거든요. 그냥 이거 플라톤적이 아닌 거야. 각기 다양하게 존재해. 마치 우리가 고구마가 탕 속에 쫙 들어가면 이 뜻이 이게 리조명, 리조움 타입, 그죠? 들레즈의 생각이 다양하게 딱 그럼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지중해 주변의 문명도 이렇게 고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Corrupting Theory에 한번 거의 말을 소개하는 글도 쓰고 했는데 Corrupting Theory는 상당히 놀라운 새로운 접근법을 분명히 냈어요. 지중해가 상당히 교류의 무대였고 정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지중해 주변에 마치 우물가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처럼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있었다. 이게 대단히 놀랍고 새로운 발견이어서 그걸 우리가 보자.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봤다. 뭐 그리스가 도시국가 같으면 개별적으로만 보고 독립적이고 그러한 단위로만 봤는데 이게 그런 네트워크 교류를 보자. 사실 지중해 문명 교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고 중요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뭐라나 그 한 가지 그 뭔가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월러스틴에 가지고 중심지, 주변부, 뭔가 이렇게 반주변부로 우리가 구분하면서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리조명 타입처럼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예컨대 뭐 시실리섬이든, 예루살렘이든, 그죠? 아니면 예컨대 여기 뭐 피렌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리조명 타입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게 어느 게 더 낫냐? 라는 기준은 뭐라고 할까? 이건 뭐라고? 성 어거스틴이 만든 플라톤적인 모델에 맞추는 거다. 그냥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야. 말 그대로 디페랑스. 다르면서 존재하는 거야. 들레즈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다르면서도 존재하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중해. 이 모델. 그래서 여기에 월러스틴과 들레즈의 그 생각을 좀 한번 끌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원장님 제가 조금 더 나가도 돼요? 이야기를. 원장님한테 야단 맞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 김정하 교수님 그 김정하 교수님 혹시 프로페서 정하 김 Are you connected to internet? 아 돼요? On the line? 네. 안 계세요? 계세요? 아니요 안 계세요. 우리 김정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균형 이론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바로 지금 뭐라 코럽팅 시어리에서 내세웠던 네트워킹 이론, 지중해를 네트워크로 파악하자는 네트워킹 이론, 그다음 우리 김정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균형 이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김정하 선생님이 만들었던 고유명사로서의 균형 이론을 그대로 하면 밸런스 릴레이션 시어리라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만들었었다. 저도 그걸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론들이 당연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 모든 뭐라 생각이 시기에 따라 바뀌고 역할이 달라지듯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균형이라는 건 그
기본적인 발상은 이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중해에 뭔가 차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 그 차별을 없애고 균형으로 가자. 그게 대표적으로 떠오른다면 유로센트리시즘, 유로중심주의.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중해를 중세적 모델로 지중해를 생각하는 데서 난 나오는 게 아닌가. 뭔가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서 북쪽으로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있고 이쪽으로 이슬람, 남쪽으로 이슬람 문명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그게 왜 서로 섞이면 안 되나요? 모자이크처럼? 각기 다양하게 공존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모델이 꼭 있어야 되나요? 어? A is better than B? B? No, there is no parameter. 어, 그게 I think is the approach of Deleuze. 그냥 더 나은 건 없는 거다.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지역별 차이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그렇게 퍼진 곳에 다양한 리조엄에서 이런 중심 주변이 쫙 퍼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페리페리나 이런 데서 만나겠죠. 그 접경이 일어나겠죠. 그 혹시 제가 소개는 못했지만 혹시 피터 히더, 아, 프로페서, do you know Peter Heder? Oh, Middle Ages, Late Roman Empire and Early Middle Ages. He's a very specialist at the King's College in London. Not my time anymore. 아, 예. Too late, too late. 아, very famous. 예. 아, 그는 뭐 하여튼 in English spheres, people say he's a very specialist in the German invasions in the Roman Empire and early Middle Ages. A very specialist. 근데 그 피터 히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정치학을 하는 교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아, Why the Empire Collapse. 그 지금 번역돼 있어요. 지금 올해 번역이 돼 있어요. 아마 그 책도 아마 최근에 나온. 그죠? 어, Why the Empire. 아, 로만 엠파이어만 이야기한 거 아니야. They compare the Roman Empire and American. 그죠? 매우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현대 서구사회라고 불렀어요. 어, 예, 그 몰락이 어떤 이걸 옛날에 아놀드 조셉 토인비 says that 이거를 in Korean 그 철학적 동시대성이라고 불렀어요. 철학적 동시대 역사의 시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 그게 조셉 토인비가 본 문명의 순환 이론이에요. 28개의 문명이 왜 탄생, 흥망, 성세, 쇠퇴,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토인비의 문명 이론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철학적 동시대성.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 보면 그걸 본 거죠.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두 개의 철학적 동시대성에 의해서, compared to empires. 그죠? How the empires collapse. 그 나는 그거를, 예, 근데, 몽골리안 엠파이어, 몽고제국이라든지, 그래서 에시안 엠파이어, 아니면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죠? 아빠스 엠파이어, 그죠? 맨이 이런 것과 우리는 비교 연구로, 특히 확장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죠? 그죠? 아마 여기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인적 자원이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사적이. 물론 이제 콜랩스가 아니라 뭐 발전, 금방 선세를 다 다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접근 방법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뭐 이걸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유형들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래 해왔던 네트워킹 이론이나 아니면 균형 이론을 넘어서서 좀 뭔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이렇게 비교되지 않는 다양한 그러한 뭐라 작은 문명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리조 형태의 그러한 다양한 문명들이 공존하면서 그 경계선에서나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속에서 접점에서는 혼종하는, 믹스드 되는 그죠? 하이브리드 문명이 나타나겠죠.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그 새로운 제국의 멸망을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이론을 도입을 했어요. 코어, 그 다음에 세미페리페리, 그 다음 페리페리를 번역하면서 이 코어에서 페리페리라는 경계선을 100km로 잡았더라고요. 왜 100km로 잡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 피터 히더가 아마 로마 제국 후기를 연구한 사람이어서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이 아주 바쁘면 하루에 80km를 갔다는 거예요, 행군. 아, 이거 살인적이죠. 그 20km 문장을 하고 보통 하루에는 8km 행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이 놀라운 속도에 다 놀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 신속한 상태에서 로마의 긴급 대응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영역 범위가 대체로 한 100km라고 이 사람들이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핵심, 그래서 아마 100km를 잡았는데 아마 이런 식도 우리가 아마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그래서 조금 빨리 가면 뭐 하여튼 그람시는 뭐 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라나 문화에도 우리가 뭐 권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그죠? 차동화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도 차동화가 있다는 건 새로운 생각을 내놓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K-POP에 의한 K-Culture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화 패권에 대해서 사실은 잘 주목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뭐 둘레즈도 사실은 미셸 푸코나 사실 문화가 가진 힘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컬처럴 헤게모니에 대한 그 사실 어찌 보면 이 컬처럴 헤게모니 그 헤게모니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돌리고 상품화하고 하는 거는 디스코 담론이죠. 사실 우리는 아카데미니까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담론을 사실 만들어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길이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정년도 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옮겨서 부산에 있다가 충남대학으로 가서 그래서 내 책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와서 가져가라 했더니 뭐 차에 모실 정도로 가져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선생님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50 정도 됐으니까 한 15년 남았을까요? 그래 하여튼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콘텐츠의 보고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게 살 길이 아닐까. 스토리텔링,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는 눈으로 보이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담론. 그죠? 담론의 힘이 아닐까? 미셸 푸코, 둘레즈,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발견해냈던 힘인데 사실 그런 취지에서 좀 한번 여기에 조금 우리가 단지 뭐라나 교류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넘어서서 우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양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뭐라나 우리가 또 우리 아랍에 있어서 우리가 이슬람을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속에서 사실은 그 세계의 문명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들이 보지 못한 그 담론, 신선한 담론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 사이드가 한 거 아닐까요? 그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그 좋은 대학에 가서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 나는 평생 아이스아우드였고 나는 그죠? 패서바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봤던 왜 이렇게 그죠? 서양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그죠?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가 표현했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담론 아닙니까? 그 담론 하나로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담론 하나로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많은 설명들이 다 해결되니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거를 찾는 거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균형 이론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상품화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뭐라고 할까 좀 리조명 그죠 지중해 문명의 다양성의 그런 모델들에서 나오는 그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 그죠 아이디어들 그죠 이런 거를 정말 플라톤이 만들었던 이데아 같은 왜 못 만들겠어요? 플라톤도 사실은 이집트 가서 그 번역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전부 플라톤이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걸 번역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는 삼원론 쪽인 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카하고 바를 그냥 막 합친 거야. 그래 돼버린 거. 어쨌든 그래도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담론이 만들어지면 사실 이걸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이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즈니스 모델로 결합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결합한다는 것은 누군가 돈 될 만한데? 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그죠? 좀 하든지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혼자 그냥 괜히 그냥 혼자 나
나이들은 막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중해 연구소는 그 한국의 많은 지중해 세계를 다루었던 그 사람들을 르네상스 시대 초창기에 뭐 몇 분들이 있었지만 개인적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중세에도 했지만 뭐 앙리 베렌네의 중세 도시라든지 앙리 베렌네의 불효조화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좀 한 정도고, 그 다음에 이화대학의 남 교수 같은 경우에 무용문 네트워크를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이미 뭐 교과서적인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죠. 물론 새로운 걸 디테일한 걸 밝히지만 하여튼 그걸로 과연 우리가 사람들이 지중해를 쳐다보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태평양 시대고 인도 태평양 시대 아닌가요? 그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영국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하는 그 세 모임에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들, 우리가 지중해를 가지고 지중해 속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야 하고 그거를 좀 계속 가야 한국에서의 뭐라나 서구 문명이나 이슬람 문명이 보지 못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 과정이 하여튼 조금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브루디에의 뭐 하여튼 다원적이나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이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쿠로팅 시어리의 네트워킹 이론이나 그죠? 그 다음에 들레즈의 하여튼 그 리좀형 그러한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리조 여기에다가 뭔가 제 생각에는 이미 뭐예요? 뭐 앙리 비렌느가 했고 브로데리 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죠? 이러한 그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조금 그 결합을 시키면,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 이론들의 이제 브로델과 알라스틴, 그람시와 브루디에, 그 다음 그 자이드와 들레즈, 그 다음 브로델과 호덴, 크로팅 시어리의 비교를 좀 소개를 하여튼 뭐 잘 모르면서 뭐 한 거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Most Suitable Theory in the Age of AI, 질르 들레즈 리듬 시어리, 그죠? Mixed with, 그죠?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뭐라나 주변부 이론들, 과의 결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이런.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 그러면 좀 뭔가 새로운 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시대에 지금 많이 작업하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또한 랭귀지 배리어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 글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그죠? 콜라보레이션, 학자들 간이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인데, 이건 누구나 다 누리는 건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여튼 뭔가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제가 뉴 디렉션, 하여튼 우리가 좀 하여튼 가야 되는 방향에서 한 가지 혹시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마침 인터넷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메타에서 만든, 그죠? AR 글래스로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죠? 우리는 한글로 이제 오리온이라는데 오라이언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다 조정을 해서 이런 시대, 사실은 그죠? 애플이 열어놓았던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그 지금 또 사실은 또 한국 자체도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뭐라고 할까, 거기 두바이가 있는 데가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의 부의 그 펀드가 자기들이 모아놓은 게 3천억 달러래요. 근데 그 중에 1천억 달러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공장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공장을 가져와서 세우겠다고 했다는데, 그걸 삼성전자가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2년 전부터 자기들이 조정을 하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대체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140조예요. 가까운 돈이에요. 지금 사실 미국이 텍사스에다가 삼성전자 공장을 만들었는데 8조 지원한다 해서 막 제가 놀래고 있잖아요. 야, 나도 그런 거였으면 8조 공짜로 벌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사실은 이 세계적인 분업 체계에서 우리는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설계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소부장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장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사실 메모리를 만들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든, 우리가 만들든, 대만에서 만들든. 그죠? 사실은, 거기에 무려, 그죠? 우리도
미국 돈으로 천억 달러에 만들. 사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게 우리 돈으로 60조였어요. 아, 그때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60조. 야, 야, 그 사실은 뭐, 뭐라나, 뭐 SK는 몇천억 투자하겠다, 막 길을 써가지고 3조 투자하겠다,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전환점에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이제 한 단계 사업이 끝나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이제 우리 이제 또 원장님이나 또 우리 연구원진에서 상당히 또 새로운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데 한번 또 이제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런 취지로 Thank you for my very poor presentation. Yes, I hope there are need to. One is belief on homo science. It's very important. Non-religion. I think it's the crisis of the homo sapiens in the globe. 정말 우리가 이제 6차 대지구의 대종말이라고 위기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종의 단순화래요.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의 표본을 만들고 거기에 모델을 따라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에서 네트워킹 이론이든 아니면 그죠? 코렉팅 시어리든 뭐 다른 이론에 대한 제가 비판적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성, 다양성의 공존. 다양성의 공존이지만 그게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달라. 사실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19세기에 사실 오늘날에 제가 역사를 하는데 역사학의 발달에 가장 기여했던 건 19세기 독일의 히스토리스무스, 독일 역사주의 학파거든요. 그 독일 역사주의 학파가 그냥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개체에 대한 연구야. 그래서 개체에 대한 이디오그라피시, 그냥 개체 소설적인 걸로 하면 끝. 그럼 현재 역사 배우는 애들은 옛날 그랬대. 다양성이야. 다양성이 있어. 이걸로는 우리가 뭔가 담론이든 아니면 브랜드든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죠?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AI에게 노동력을 우리가 맡기면서 작업 부분을 맡기면서 사실은 창조적인 작업 영역에 우리가 진출하면 된다. 그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 무엇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인간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해왔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 우리한테 지금 제 생각에는 던져진 기존에 있었던 이론 중에 그죠? 좀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다양성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이론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한번 우리가 지중해를 연구를 하는데 그죠? 도입할 수, 물론 이걸 아까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물론 다르게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 Okay, thank you very much. Let me read the last three sentences, okay, on the last sheet. Nowadays, Homo sapiens and AI need to collaborate to be coexist. 나는 그래서 협력의 시대다. Homo sapiens all as long as we are human being. 우리가 인간인 한, 막 지금 뭐요? 지금 다 바꾸잖아요. 심장 빼고 다, 심장도 바꾸니까 다 바꾸잖아요.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인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몸도 부위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죠? 뭐 서른 번 뭐 수술했던 사람도 지금 있듯이 하여튼 그죠? 사람에 따라 수명도 다 달라져. 그래서 지금 이제 그죠? 뭐라고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아니라 로보 사피엔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 이 누가 얘기하는 건 신성철 그 총장이라고 카이스트 대학의 전전 총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교양,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동네 어디 그냥 이렇게 교양 강의를 가셔서 했는데 그죠? 로봇 사이언스 시대라고. 이 양반이 참 그죠? 하여튼 그런 시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은 공존의 시대, 협력의 시대일 것이고, 그 다음 누가 앞서게 될지. 정말 그죠? 빅브라더의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빅브라더의 시대. 그때 내 친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래. 아니다. 그 민주적 집중제라는 게 있다. 그 거기는 형식만 투표 다 해. 우리도 옛날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다 정부 통제 다 돼가지고 다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정말 조지 오웰이 했던 빅브라더의 시대는 AI 시대에 올 수, 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걸 지키는 힘이다. 어쨌든 그 희망은 가지고 가자. 인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자. 라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as long as we are a human being, 우리가 인간인 한, 그죠? 하여튼 콜라보레이션의 시대는 열릴 거고, 그죠? Let's be happy, 행복하게 살자 라는 게 예, 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m very sorry.